자, 그럼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금 전에 뭐 제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이 3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도 잘 체크해야 되고, 이런 실적 기반의 종목들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지금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뭐 3분기까지는 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안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나 내년을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신고가까지 갱신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갈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이제 종목을 잘 선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되느냐면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 기업들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코로나가 발병하고서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든지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때 이제 피크아웃 실적이 고점을 찍고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오픈,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 주면서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적인 개선세가 뚜렷한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는 뭐 실적 개선되고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기반이고 리오프닝의 수혜를 동시에 좀 받을 수 있는 좀 어떤 걸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 레이라는 기업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레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좀 독특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덴티스트리라는 것은 뭐 치과 의학, 뭐 치과 치료 이런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가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디지털로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 이렇게 디지털로 이제 3D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해서 치료 환자들에게 좀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고 이런 환자들에게 만족감도 줄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쪽으로의 이제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레이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지금도 저는 이제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쨌든 뭐 이빨도 많이 보여지게 될 거기 때문에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도 메리트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 레이가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 2분기에는 코로나 발병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서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매출액이 나왔을 정도로 가파르게 회복이 되고 있고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때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21년도를 통틀어서 보자면 매출액이 983억, 영업이익은 뭐 170억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70%, 영업이익은 200%가 넘는 뭐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4분기, 이 4분기가 성수기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면, 이 회사가 올해 초에 그 3D 구강 스캐너를 할 수 있는 DDS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인수하고 나서 뭐 유럽에서 이제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인증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 진출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부터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뭐 치과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면, 어쨌든 고성장 산업이긴 합니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치아 치과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환자들이 치과 치료를 많이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죠. 여기에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이 레이라는 기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뭐 성장성은 뭐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초에 인수한 이 DBS의 실적도 내년에 잡히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임플란트 기업 중에 유럽 수출 1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메가젠 임플란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랑도 이제 작년에 계약을 했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실적에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레이라는 기업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자잘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만 봤을 때 레이 같은 경우는 호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2차전지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들이 올라갈지는 봐야겠지만 지금 일단 우리가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별적으로 종목을 선택하셔서 실적이 개선되고 그리고 리오프닝 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기존에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쪽이 리오프닝 쪽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레이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레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또 좋은 종목 레이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